오늘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 바로 원류 카니발 하이리무진이요. 요번에 얼마 전에 소카에 일반 카니발 리무진을 빌렸어요. 그래서 한번 가족여행을 갔다 오게 됐는데, 그건 11인승이어서 이제 맨 뒷좌석을 딱 내려놓고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타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차량의 거의 끝판왕은 무엇일까 이제 고민을 해보다가 카니발 하이리무진하고 타봐야겠다 싶어갖고 타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한마디로 가족적인 차량에서는 이거 외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아들이 하나 있고 그래서 이제 카시트를 하나 신고 그리고 지금 이제 둘째 출산 예정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카시트 두 개를 싣고 이제 엄마와 이제 아빠와 같이 편안하게 지내고 또 그 외에도 또 다른 손님까지 같이 타려면 답이 없어요. 일반 뭐 원료 소렌토라든가 아니면은 뭐 모하비 아니면 대형 SUV든 중형 SUV든 답이 없어요. 카시트 딱 두 개가 실어지는 순간 한 1열 아니면 그러니까 다른 열 하나를 다 차지합니다. 그게 이제 현실이에요.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주니어 카시트 빼고는 이제 360도 돌아가는 것을 많이들 선호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답이 없어요. 그냥 카니발이 답인 것 같아요. 일단 뭐 다른 방법으로도 지낼 수 있는데 조금 편안하게 지낸다는 전제 하에 카니발이 답인 것 같아요. 일단은 먼저 이제 이 차의 이제 느낌이라든가 이제 주행감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이 차를 갖고서 엄청나게 밟고 돌리고 할 거는 전혀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일단 디젤이니까 이제 한번 앞에 어떤 성능인지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디젤치고는 일단은 안쪽으로는 조금 조용해지는 편이에요. 어찌됐던 뭐 엔진 소음이 디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제 그런데 이게 뭐 새 차 같은 경우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좀 진동이 커질 것 같긴 해요. 그거 빼고는 디젤의 그 토크의 힘과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말 재밌게 탑니다. 생각보다 재밌어요. 분명 이런 큰 SUV 하면 뭐 재미가 없을 줄 알았는데 나름 소프트한 서스펜션을 가지고 되게 재미난 차입니다. 토크감이 있기 때문에 뭐 일반 차량보다도 조금 더 잘 나가요. 무게는 이제 충분히 많거든요. 이 하이리무진 같은 경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힘을 실고요. 연비도 지금 그냥 도심만 거의 다니고 있는데 8.3km, 어제는 한 9.1km 그럼 8, 9 정도 되는 거고 이제 실연비 같은 경우는 한 7, 8 되겠죠? 그러면 뭐 그렇게 막 연비가 막 엄청 안 좋다 이것도 아니에요. 생각보다 소프트한 서스펜션이 괜찮습니다. 너무 출렁이지도 않고 적당히 잡아주고 힘도 좋고 정말 칭찬밖에 안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잠깐 타는 거라서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롱텀 시승기는 아니니까 진짜 가족들끼리 지금 다자녀를 만약에 데리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카니발이 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9인승 같은 경우는 혜택도 있잖아요. 다자녀 혜택으로는 취등록세가 제해지고 그리고 또 개인사업자이신 분들은 경차 또는 9인승 이제 차량 같은 경우는 부가세 환급이 또 되죠. 그러다 보니까 2년마다 이렇게 부가세 환급이 되다 보니까 차량에 생각보다 좋은 대안인 거예요. 9인승이 또 9인승은 110km 제한이 걸리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11인승 같은 경우는 승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110km 제한이 걸려서 조금 이제 처음에는 아니 뭐 더 밟을 일이 있나 뭐 이러면서 110km 제한 걸린 것도 구매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아는데 생각보다 불편합니다. 110km 제한 걸리는 순간 고속도로에서 조금 더 한 120 정도 이렇게 뭐 잠깐 밟아야 될 때가 있거나 그럴 때 좀 심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신에 아마 이제 승합 같은 경우는 자동차 검사하는 연도가 오면
일반 승용 차량보다는 조금 검사하는 주기가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돈도 절약되고요. 뭐 그런 거 따져보면은 전체적으로는 뭐큰 차이는 없는데, 아무래도 부인승이 다자녀 혜택에 부가세까지 받으면 중형 SUV 정도, 투싼의 풀옵션 가격 정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2차로 뽑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공명음 때문에 뭐 이렇게 불만도 많고 이제 그랬다는데, 아직 이 엔진 자체가 바뀐 건 아니에요. 엔진 자체가 바뀌진 않았어요. 아직도 옛날 모델 갖고 계속 사골처럼 좀 우려먹고 있는데, 근데 조금씩 개선을 했다고는 해요. 조금씩 그 공명음에 대한 부분을 개선했다고는 하는데, 딱히 그 이제 구매자들, 실사용자들은 뭐 그걸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나 봐요. 요번 카니발부터 그렇게 뭐더 개선했다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건 그 요번 신형은 아니고 그 이전에 이제 카니발입니다. 근데 잘못 느끼겠어요. 뭐 그게 어느 정도 심한지 뭐 이런 건좀더 오래 탔을 때 느낄 텐데, 그렇다 보니까 진짜 편합니다. 저도 이제 조금 하드하고 좀 이렇게 달리는 차량들을 좋아해서, 좀 이질감이 있거나 이제 서스펜션의 문제들, 뭐 이렇게 너무 소프트하거나 뭐 그러지 않을까 싶었는데, 정말 불편함 없이 탑니다. 디젤만의 또 매력도 있고요. 뒷좌석이 빠집니다. 맨 뒷좌석이 빠지면서 이제 그맨 뒷좌석에 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폴딩이 돼요. 이제 폴딩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 공간이 되게 많이 남아요. 그래서 밑으로 남는 거예요. 시트가 안에 들어가 있다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9인승보다는 좀 공간의 효율성이 트렁크 하나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9인승 같은 경우는 시트가 그냥 접히는 것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로 쌓여지게 되는 약 거죠. 위로 500m, 쌓여지게 돼요. 50km 이제 후전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공간이 하나가 더 있고 없고가 차이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랜드 카니발 같은 경우도 되게 공간은 큰데, 하이리무진의 장점은 실내에서 서서 다닐 수가 있어요. 실내에 머리가 닿아서 되게 불편한데, 근데 그렇게 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옵션에 따라 틀리는데, 그 TV가 거의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뒤에 조수석의 뒤편에 그 좌석에 보면 그 메뉴 이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도 모든 걸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뭐 뒤에 에어컨도 이렇게 직접 조절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뭐 미러링도 할수 있고, 그다음에 TV도 볼수 있고, 그다음에 또 라인 불 들어오거든요, 원래는. 근데 지금 이 렌트카에서는 그 이렇게 자연스럽게 은은한 광들 나오는 것들을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런데 일반 이제 저희가 구매하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은은하게 이제 불빛들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리무진이 생각보다 편합니다. 아무래도 그랜드 카니발 어른들 타기에는 이제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게 있는데, 근데 가격차가 과연 그거를 포기하고 나서도 선택할 수 있을 만한 메리트가 있느냐? 솔직히 그건 의문이에요. 이제 그리고 또 220V 전원 소켓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럼 그랜드 카니발도 마찬가지고 하이리무진도 옵션이에요. 다둘 다. 하이리무진 아마 기본으로 달려 있을 거고, 그랜드 카니발 같은 경우는 약 옵션 700m,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제 60km 가장 높은 후전입니다. 등급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모든 뒷좌석은 시속 60km 후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실 만해요. 그래서 지금 주행 중이라 아무래도 실내까지는 못 보여드리는 게 좀 아쉬운데 이제 실내를 혹시나 보여드릴 수 있으면 간단하게나마 영상으로 조금 남겨둘게요. 그래서 남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비행기 시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